안녕하세요. 필름 녹음 백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 여러분 완강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활용해서 필름 사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이곳 DDP에서 즐겨보았습니다. 필름 사진은 색감과 느낌이 디지털과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었고 한 롤이라는 필름 단위로 사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며 또 유의미하게 아카이빙할 수 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필름 카메라로 어떤 추억을 간직하게 되셨나요? 나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을 현상 스캔, 인화해서 보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사용한 카메라는 새로운 필름으로 업사이클링되어 이곳 DDP 아트샵에서 판매됩니다. 나의 시간을 담았던 카메라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담게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도 즐거운 필름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필름으로 담아보세요. 아직 필름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사진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름을 과거에 찍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챕터 3에서 보여드렸던 한 롤 단위로 즐기고 한 번에 한 롤을 바라보는 시선을 경험해 보세요. 필름 사진이 지니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정동욱이었습니다. 필름 녹음 백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한 장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약 10년 전에 영국 리버풀에서 거주할 때 제 방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 나온 이유가 제가 이 필름이라는 취미를 유저 입장에서 17년 가까이를 해올 수 있었던 되게 중요했던 계기였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필름이라는 취미를 시작했을 때는 한 롤의 법칙이라고 나름 정의했던 게 있었어요. 누군가 너 왜 필름으로 찍니? 물어보면 필름으로는 한 롤 찍으면 무조건 한 장 잘 나온 사진 건진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찍었었거든요. 결국은 A컷을 찾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이 사진을 계기로 제가 필름이란 취미를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처음 사진을 받아봤을 때 소위 말하는 망한 사진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색에 도는 녹색빛은 영국 현상소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상한 입자들은 제가 유통기한 지난 필름을 선물로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그 의도에 맞지 않는 이제 입자들이 나오면서 쉽게 생각해서 아, 나 사진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망했네 라고 느꼈던 B컷으로서 다시 보지 않았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10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꺼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사진이 좋아서 한참을 바라보았거든요. 사실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영국 환율이, 유학생으로서는 환율이 오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의 2,400원까지 올라서 사진을 필름으로 찍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컷만 찍자라고 생각하고 매일 한 컷을 찍던 그런 좀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소가 실수했던 거,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필름을 받아서 썼던 거, 그리고 그 비싼 물가 때문에 하루에 한 장만 찍었던 사진들을 벽에 붙였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곳에 남아있어서 제가 사진을 내가 바라보는 게 처음 바라볼 때의 감정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해졌을 때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께서 찍은 사진을 앞으로 지우지 않고 B컷도 최대한 모아놔서 시간이 더해진 다음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진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의 클래스를 통해서 뭔가 사진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필름이라는 취미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